나는 베트남에서 중국에서 그 고비를 다 겪고 베트남까지 왔다가 다시 잡혀가지고 북한 나갈 뻔했어, 유나랑. 왜요? 브로커가 우리를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라고 내려준 곳이 여기 하노이 시내였거든? 근데 저 우리가 찾다 보니까 한국 대사관이 아니고 북한 대사관에 들어간 거야. 여기 북한 대사관이 있어요? 북한 대사관 거기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공화국 길을 발견한 거야. 북한 대사관 문까지 들어간 거예요? 문이 아니고 이제 가다가 아마 그게 보일 거야, 여기서. 정말 그 앞에 뭐라고 해? 그 문? 출입문이라고 해야 하나? 건물 출입문하고 불과 한 40, 50m? 그 정도밖에 안 됐어. 그렇다가 들어가다가 그다음에? 들어가다가 아빠가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거기 직원이 여기 초상화. 어떡해. 초상화장을 다 달고 다니잖아. 부스럽다. 들어가다가 아버지가 그거를 발견하고 갑자기 돌아서더니 저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야. 들어오지 말라고? 응. 약간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게 뭔가 이런 거리를 되게 막 불안한 마음에 걸었던 근데 언니 맞을 거예요. 아, 나 여기 여기가 어디 좀 여기 좀 뭔가 꿈속에서 본 듯하기도 하고 뭔가 어유, 야 이거 군복 버려 언니. 어디 봐. 김일 어디 저거 찾았어. 어디. 어, 군복 봐봐. 누나 이거 뭐 이거 뭐 북한 대사관 아니야, 이거? 어머, 맞네. 저거 어머, 공화국기 걸려져 있네, 언니. 엄청 많네. 저기 들어갔었어요, 언니? 그땐 저렇지 않았어. 그땐 저렇지 않았는데. 피고 바로 대사관이잖아요. 아니 그땐 저렇지 않고 문이 다 열려져 있었고 흑백이었고 그냥 배낭 메고 그냥 저기 하염없이 그냥 아 이제는 살 길이 나 드디어 생겼구나 하고 들어가다가 공화국기를 발견했는데 저기 맞다 유나야 뭐 어떡해. 근데 이 감정은 뭐지 도대체. 저 나라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군인이 있잖아. 근데 그때는 군인이 없었어. 그냥 자유롭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어. 지금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저렇게 그랬나 나가는 보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했나 눈물이 보다. 나요. 그렇게 눈물이 나요, 언니? 그때 생각이 나서요, 나요. 그때 우리 거를 보면 그게 무슨 사람이냐? 그냥 몰골이 사람일 뿐이지. 너무 막막한 마음에 그냥 그래도 다행히 찾았다고 딱 들어갔는데 북한 대사관이었던 거지. 지금